아마도 10년 후쯤에는 아토피 피부염처럼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자반증이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병인데 네.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토피도 1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었듯이 자반증도 지금은 희귀질환에 가깝지만 해가 갈수록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환인지 겁나기도 하고 궁금증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님을 모시고 자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자반증 좀 생소한 질병이긴 한데 종류도 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급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입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다리 부분에 고춧가루 모양처럼 작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네. 복통과 관절통이 동반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데 반점들은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만든 피멍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반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내 아이가 혹은 내가 감기를 앓고 났더니 피부 이상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반증이 아닐까 의심할 텐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어떤 모양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처음에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피부 질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가려움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여전히 붉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자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복통과 관절통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를 HS 자반증으로 표현하고요. 재발률도 굉장히 높고 합병증으로 만성사구체 신염이나 심지어는 신부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걱정스러운 질환이죠. 네. 뭐 초기에 뭐 감기를 앓고 났더니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이제 원인,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나타난 원인 주로 감기 때문입니까? 감기 때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나게 하는데요. 감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이렇게 불안정해져 있는 게 원인인데, 감기 때 항상 복용하는 항생제나 해열제, 그 다음에 식이의 문제, 스트레스, 과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자기 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연이란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데 네. 아연 결핍증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란 질환이 옛날에는 없었던 질환인가요?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많이 괴롭혔던 질환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마치 증상이 포도송이처럼 보인다 해서 포도역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서양 의학보다 보고가 더 빨리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증상을 살펴보면 요즘에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포도염은 아주 동일한 질환으로 볼 수 있죠. 네. 보통 피부 질환은 치료를 해도 재발이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알레르기성 자반증 경우는 치료를 하면 효과는 어떤 편인가요?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반복적으로 복통이 나타나거나 또 이렇게 증상기에도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한방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재발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 재발률이 30에서 35%나 돼요. 그런데 한방 치료하게 되면 4.5%까지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이제 이것은 개체 환자의 면역 체계를 스스로 안정되게 하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고생을 하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리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제가 좀 많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이게 약 부작용 같은 거라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좀 더 심해진 거예요. 또 밀가루 음식 같은 걸 이제 섭취하면 바로 이렇게 다음날 정도에 이렇게 붉긋붉긋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뭐 발가락 이제 손가락만큼 이렇게 부을 때도 있거든요. 치료 받으면서 아픈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가끔 이제 보기에만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런 건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환자분의 이제 자반 증상이 보이죠. 저렇게 반점들이 나타나고요. 저것은 이제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색소, 녹황색소에 많이 들어있는 색소 양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네. 모세혈관을 측정해서 혈관의 컨디션을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진찰을 하는 화면입니다. 네. 모세혈관 원래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잘 관찰이 되지 않았죠. 네. 아, 지금 치료 전후에 사진이 보이네요. 깨끗하게 안정이 됐죠. 네. 애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까지 안정이 되려면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요. 성인은 약간 긴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관절통도 복통도 동반되는데 그것도 급성기만 나타나고 자반만 기복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자반증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세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색소성 자반증이 있고요. 네. 또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있습니다. 지금 색소성 자반증이 나타나네요. 볼펜으로 찍어놓은 작은 이렇게 반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색소 침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색소성 자반증을 치료도 이제 대부분 이제 한방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로티노이드, 지금 녹황채소가 나오죠. 네. 녹황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나 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특히 이렇게 메밀이나 귤의 안쪽 껍질, 여기 양파가 보이는데 양파의 붉은 피막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자반을 이렇게 막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과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앞서 말씀하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상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응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출혈이 일어나고 피멍이 드는 거죠. 이제 긁어서 난 상처들입니다. 혈관들이 약해지고 출혈이 쉽게 일어나죠. 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져 있는 경우를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성 자반증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죠. 네. 지금 적혈구들이 보이고 저 위쪽에 보니까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네. 네, 혈소판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생소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질환 바로 자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원장님께서는 거머리 박사 이렇게 유명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병 이렇게 별명을 좀 갖게 되셨습니까? 징그럽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무시무시는 네.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아마도 의료용 거머리를 활용해서 거머리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거머리의 면역 억제 기전을 통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거머리 박사라는 별명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무시무시하지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어릴 적 논에서 거머리를 본 기억이 있긴 하지만 거머리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생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됐나요? 거머리 요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거머리 침법이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거머리가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유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거머리 요법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기에 거머리는 출혈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머리가 피부를 물게 되면 거머리 침샘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히루딘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분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소염 진통 효과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충혈을 개선시키면서 우리 이제 미세혈관이나 조직을 신생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거머리 요법으로 이 자반증도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자반증을 거머리 요법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거시 병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말초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괴사가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네.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절단을 해야 되는 아주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화면에 저것은 청피반사 혈관염인데요. 청피반사 혈관염은 자반에서 상처로 궤양으로 발전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네. 저 상태도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데 거머리 치료를 하게 되면 상처가 효과적으로 아물게 됩니다. 네. 이 환자는 망상청피반인데 망상청피반은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경련이 일어나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거죠. 거머리요법의 주된 적응 질환은 아닌데 아직도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머리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거머리는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합니다. 네.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거머리를 시술하는 시간은 거머리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놔두거든요. 네.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요. 시술 횟수는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시술을 하고 거머리 요법을 하게 되면 효과는 시술하면서 나타나고요. 네. 질환마다 약간은 시술 횟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버거시병 치료 전후 사진이고요. 아까 그 청피반성 혈관염 환자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잘 된 사진이죠. 네, 원장님께서 거머리를 사랑스럽다고 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요. 피부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렇죠. 오늘 여러 가지 자반증이나 뭐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자반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그렇게 좀 숫자는 많이 대기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좀 치료에 임해야 될까요? 최근 알레르기나 면역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면역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반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